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만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힘찬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도심 속 가을을 만끽하는 2016 인천 송도 국제마라톤 대회가 2일 열렸는데요. 이번 대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주최하고 인천육상경기연맹과 인천 송도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송도에서 열리는 유일한 마라톤 축제인데요. 참가자들은 오전 9시부터 도심의 빌딩숲을 가로지르고 송도 해안을 따라달리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송도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로 돌아오는 약 42km의 풀코스와 약 21km의 하프코스, 10km, 5km의 4개 부문에서 경쟁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영사에서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치는 인생을 극복해 나가듯 힘찬 레이스로 정해진 목표를 향해 꼭 완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00만 도시 인천을 향하는 희망찬 레이스 송도 국제 마라톤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또 하나의 가을 드라마를 써내려갔습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